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분석된 결과에 대해서 특정 사용자가 정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추천해 주기 위한 기술 중에 하나인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천 시스템은 크게 보면 정보 필터링이라고 하는 큰 범주의 한 부분입니다. 흩어져 있는 많은 정보 중에 정말 필요한 정보만 추출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추천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특정 사용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정보, 예를 들면 뭐 영화나 책이나 음악이나 이미지와 같은 이런 정보들을 추천하는 개인화된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러한 기술이죠. 추천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은 협어 필터링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요거는 또 다른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추천 시스템은 언제부터 부각되었냐면, 결국은 롱테일 법칙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예전에 우리가 일반적인 오프라인 백화점 같은 데서는 상위 20%의 사람들이 전체 매출의 80%를 책임지는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는 그 하위에 있는 80%가 대부분의 매출을 일으킨다. 이렇게 해서 롱테일 법칙이 중요하게 부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위의 80%가 상당히 많은 매출을 일으키려고 하면 결국 개개인이 원하는 개인화 서비스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추천 시스템이 다시 부각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넷플릭스에서 대여되는 영화의 3분의 2가 추천으로 발생한다는 거고요. 이때 추천이라는 것은 이제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추천해주면 그 추천을 액셉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글 뉴스의 38% 이상이 그 추천으로 발생하는 거고, 아마존의 35% 이상이 추천을 통해서, 추천 시스템이 추천하는 것을 통해서 판매가 촉진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국내의 레이징 코믹스라고 하는 웹툰 사이트에서도 28% 이상이 추천을 해주면 구매로 유입된다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 인터넷 쇼핑몰을 가보면 내가 특정한 상품을 클릭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이 상품과 유사한 상품들, 그 다음에 이 상품을 본 사람들이 구매한 상품들, 이런 것들이 밑에 추천이 쭉 달리죠. 그게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추천 시스템의 기법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업 추천 시스템이라고 있고요. 협업 추천 시스템. 그 다음에 내용 기반 추천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협업과 내용 기반 두 개로 크게 나뉘는데, 협업은 사용자 행위를 계속 모델링합니다. 내가 클릭을 하거나 조회를 하거나 또는 만족도 조사를 해서 만족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한 다음에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에게 맞는 개인화 서비스가 가능하죠. 당연히 그러한 협업 데이터가 많을수록 성능이 좋아집니다. 장점은 정확성이에요. 단점은 기억하십시오. 콜드 스타트, 그 다음에 스크래빌리티, 그 다음에 스페어스리. 즉, 차가운 시작과 확장성, 그 다음에 희박하다는 거죠. 차가운 시작은 처음에 데이터가 모이지 않았을 때는 추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행위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정확도가 낮다는 거죠. 그 의미고요. 확장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그이 추천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 정보를 많이 모아서 하려면 그 사용자와 그다음에 아이템 이런 것들이 수백만, 수천만 또는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합니다. 한두 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확장성이라는 의미고, 희박성이라는 의미는
인터넷 쇼핑몰만 놓고 보더라도 상품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상품 중에서 결국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추천되는 상품은 몇 개 또는 몇십 개에 불과하다는 거죠. 즉 상품이 한쪽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편향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희박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히려 협업 추천 시스템을 쓰면 이 세 가지 단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내용 기반 추천 시스템은 컨텐츠 자체 분석 모델링을 씁니다. 상품이면 상품 자체에 대한 분석 모델링을 쓰게 되죠. 과도한 유저의 액션이 불필요하고 콜드 스타트가 없습니다. 단점은 역시나 협업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정확성이 조금 미흡하게 되죠. 그러니까 협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정확성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콜드 스타트가 없다는 점, 그 다음에 과도한 유저 액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고 확장성을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이러한 알고리즘들을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이 중에 내용 기반 추천에서도 TF, IDF와 같은 것들은 TF는 문서의 단어, 하나의 특정 문서의 단어 출현 도수입니다. 그럼 이건 중요도를 나타내죠. 근데 그 단어가 다른 문서에도 많이 출현돼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수식어와 조사 이런 용어들이기 때문에 무의미 처리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TF와 IDF를 비교해서 내용 기반 추천 알고리즘에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